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개선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2024 특별방송 CTS 위크인 광주가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를 주제로 한 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기독교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용인 기쁨의 교회가 창립 28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다시 그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교육 기자재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학교 24곳에 전자칠판을 기증했습니다. CTS 뉴스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2024 특별방송 CTS 위크인 광주가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를 주제로 한 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근현대 시대 광주 지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기독교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교회와 비전을 나누기 위한 첫걸음으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시작한 2024 CTS 위크.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광주 지역의 근대문화 시작점인 선교 현장 곳곳을 CTS와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80년대에 고립되었던 도시가 이제는 포용의 도시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광주방송이사장 문희성 목사가 CTS 위크로 빛고울 광주에 전해진 생명의 빛이 전 세계에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버스와 함께 광주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지와 유진벨 선교 기념관 등을 소개하며 광주 기독교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CTS 대표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와 콜링갓, 더 메시지도 광주 지역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 광주 경제인 총연합회 부회장 김동찬 장로가 출연해 간증을 나눴으며 콜링갓은 광주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오다를 부제로 은혜를 체험한 기적의 사연을 나눈 특별방송 CTS 위크. 잠비아 미션콰이어 합창단원들과 은혜의 찬양도 나눴습니다. 광주 지역교회와 함께한 CTS 위크 첫째 날. 다채로운 기독 문화와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복음을 담은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 용인 기쁨의 교회가 올해 창립 28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 창립 28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을 선보이고 장학금과 선교비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최리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일 창립 28주년을 맞은 용인 기쁨의 교회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다시 그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교회 문화사역팀에서 준비한 이 뮤지컬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작은 시골 마을에 낙오한 북한군이 찾아오며 작은 소란이 시작됐고 북한군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뮤지컬에서 교회 성도들이 작사 작곡한 AMEN이라는 곡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문화사역팀이 연극을 비롯한 CCM 앨범 발매, 웹드라마와 영화 제작 등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왔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창립기념 주일에 아둘람 첸트, 킹스웨이, 그 마지막 날에 등 창작 드라마나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을 선보여 왔습니다. 문화사역팀이 제작했던 공연 등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했던 이들이 이제는 기쁨의 교회 문화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사역을 통해서 제가 새가족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났거든요. 정말 믿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도 믿게 되고 또 이제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 이걸 보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문화사역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문화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공연을 통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기념예배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워십을 선보였으며 페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용인지역 20개 교회에 총 4천만 원의 장학금과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사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이런 좋은 모델 처치를 공유해서 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어떤 방법으로 돕겠는가 이제 그거에 제 관심이 많거든요.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없는지 그것부터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필요성과 그 전략적 중요성과 또 전략들을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호 목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의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위해 한국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역 학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해 준 건데요. 키르기스스탄 사역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주에 위치한 학교. 교실에 들어서자 기존에 보던 칠판 대신 전자칠판이 눈에 띕니다. 손으로 터치하는 것만으로 준비된 교육자료가 펼쳐지고 교육에 필요한 동영상이 자연스레 구현됩니다. 올해 탈라스주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의 후원으로 전자칠판이 설치된 겁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은 지난해 키르기스스탄 방문 당시 정부의 요청을 받고 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본 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년 만에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주 바카이아타 지역 24개 학교가 전자칠판을 지원받았습니다. 누슬람베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탄은행 해외지원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환영식. 이날을 누구보다 기다린 건 역시 교직원과 학생들입니다. 특히 투이토 마을 코체르바예프 학교의 전자칠판은 연탄은행 홍보대사인 정혜리 권사의 후원으로 설치됐습니다. 정 권사는 열악한 교육 현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키르기스스탄의 미래를 위한 지원이 계속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나누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즐거워하고 신기하는 모습 보니까 떨어져서 살면 그리고 내가 좀 많이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혹시라도 뒤쳐져 있다면 이런 거는 바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의미가 있다. 아 참 잘했구나라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의 다음 세대를 위한 아낌없는 사랑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성결 미래목회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가 2024년 장학생 4기 수여식과 후원의 날 행사를 23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윤학희 공동단장의 사회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총회장이 가성비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부 후원 행사에서는 대표단장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한국과 세계교회를 부흥시킬 인물이 나오리라는 믿음으로 섬기고 있다며 27개 교회 목사님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전액 장학금 지원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성미목의 정액 장학금을 받는 사기 40명을 포함하면 총 173명의 서울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장학생들에게는 향후 목회 계획을 돕기 위해 교단 목회자들의 멘토링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서울통일교육센터가 24기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출범했습니다.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서울통일교육센터는 지난 2년 동안의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재연장됐다며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일교육의 중심 센터 역할과 세대 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서울통일교육위원으로 171명이 위촉됐으며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문성묵 교수가 강사로 나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총신대 서울통일교육센터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서울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통일교육을 수행합니다. 특히 MZ세대부터 장년 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일교육 사업에 전력을 기울 계획입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오는 6월 1일 힘 페스티벌 시즌9을 개최합니다. 클래식 콘서트 힘 페스티벌 시즌9에는 유나이티드 싱어즈 김희철 음악감독과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김영수 지휘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더 사운드 코랄과 요벨 여성 합창단을 비롯해 때로와 유스콰이어와 서울 코랄 소사이어티, 제2회 찬송가 경연대회 우승자인 성악가 정철준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힘 페스티벌 시즌9은 다음 달 1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 야외 음악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CBMC는 국내 290여 집회, 약 7,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이 일터 사역자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비전 스쿨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박지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CBMC 회원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박 2일 동안 강의와 토론,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해 사역자로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비즈니스 선교사로 세워져가는 비전스쿨이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됨의 일치감, 그리고 연대에서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한다라는 그런 연대감을 가져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CBMC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강의한 한국 CBMC 나석환 자문위원단장은 비즈니스가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조별 과제 수행과 사례 적용을 함께 나누며 일터 사역자로서 새롭게 비전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CBMC가 정확하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지향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회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차원장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제 지금 각자 다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바쁘신 또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CBMC는 지역의 특성 요구도에 따른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비전스쿨에 이어 리더십스쿨, 영성과 경영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성경에 기초한 경영 능력이 향상되고 네트워킹 역량이 확대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CBMC의 그 성경적 경영을 하면서 함께 일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주변 사회와 또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기대가 되어집니다. 일터 사역자로 헌신하는 CBMC 회원들의 선교적 비전이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지역 목회자 3호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박귀환 목사는 3호의 자리를 잘 감당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위대한 3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정병한 목사는 사모님들의 이름을 누군가 사무치게 품고 기도한다며 힘내시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지역 목회자 3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청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구례 제1교회는 25일 제7회 은빛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구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한 잔치에서 구례 제1교회 김명성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은빛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례 제1교회에서 준비한 공연과 미라클 예술단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구례 제1교회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섬김의 날로 정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단체연합회가 광주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며 제14회 블레싱 광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국내외 선교 동역 사역자로 활동하는 이용남 선교사는 한국의 선교 역사를 설명하며 복음 전파에 한 평생을 바치신 선교사님들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80여 기독단체가 연합한 광기연은 매년 5월 블레싱 광주 집회를 개최해 지역의 영적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차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외적 조건으로 이해득실을 따져 차별하는 것은 시공간을 넘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고질병입니다. 아무리 세속사회의 특징이 차별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공의롭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교회에 차별 대우가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이방 종교나 이단과 차이 있는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각종 차별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복음의 선포가 있는 교회는 돌아보아서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여 성도를 아프게 하는 차별의 습관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차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할 때 또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계명 순종의 태도로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각종 차별은 제약된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익과 실익을 계산함으로 차별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산적 사고로 인간을 대하는 것은 제약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이해득실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내리는 판단과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그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차별치 않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진지하게 돌아볼 때 주님은 돌보고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제거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곳에서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의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가 부흥하는 곳에는 항상 차별은 해결되고 일치와 연합과 섬김을 이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을 치유하며 부흥을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